오픈엔시 플랫폼이 적용된 실시 예 중에 하나가 국가 자율주행 교통물류 네트워크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전에 블록체인 과정부터 쭉 순서대로 학습을 해왔다 그러면은 이번 이 플랫폼의 실시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무릎을 치면서 야, 이 정말 대단하구나. 새로운 기술, 신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아마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충격과 그리고 흥분을 느끼실 만한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국가 자율주행 교통물류 네트워크, 교통물류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주행입니다. 자동차의 주행하고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화폐나 화폐 관련해서 살펴봤었죠. 이런 비트코인과 표준화폐의 차이점을 했었는데 여기에 적용되었던 메커니즘이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전혀 다른 분야, 그죠? 이 금융과 교통물류는 전혀 다른 분야잖아요. 전혀 다른 분야에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되면서 기존의 교통물류 네트워크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어떤 정상적인 제가 말씀드린 그 루트를 따라서 블록체인 학습하시고 그리고 여기 오픈엣이 4세대, 1, 2, 3세대 블록체인 기술과 그리고 4세대 기술을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를 해오셨다고 한다면 여기 이 시점에 오셔가지고는 아주 정말 야 정말 정말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충분한 강의입니다.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눈을 가리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학생들이 보이죠, 그죠? 이 눈을 가리고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나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눈 감고 친구 손을 잡고 가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친구를 믿고 걷는다 하더라도 왠지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발걸음이 좀 자유롭지가 않죠. 씩씩하게 팍팍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 내릴 때 나도 모르게 약간 움츠러드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 왜냐니까 어떤 절대적 신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절대적 신뢰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메커니즘 자체가 우리 진화 과정에서 어느 하나의 개체가 다른 개체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게끔 그렇게 진화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진화를 했던 종족이 있었겠죠. 근데 아마 그 종족들은 다 멸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을 감고 누군가의 의지에서 길을 걷게 되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절대적 신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의 핵심 주제죠. 절대적인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민해서 나온 기술들 중에서 가장 신뢰성이 있는, 그나마 신뢰성이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적 신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절대적 신뢰가 있으면은 눈을 감고 친구의 손을 잡고도 걸어갈 수가 있겠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죠? 그런데 그 인간관계는 불가능한데 인간이 아닌 다른 개체에 이게 가능하겠는가? 바로 차량에다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동차에다 적용하는 거죠.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이 내용들은 스탠퍼드 대학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S231N 강좌인데 이 강의도 우리가 저희가 코디드 코리아가 한글화해서 한국어로 강의한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건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이 부분을 좀 보시고 또 강의를 이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재밌게 여러분들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이걸 듣고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그 점을 참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을 예를 들어서 이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자율주행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절대적 신뢰를 차량에게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절대적 신뢰는 화폐 거래에서의 절대적 신뢰와 완전히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호증표나 표준화폐를 거래를 하거나 사용을 할 때는 이 화폐가 위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대적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암호증표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와 동일한 신뢰를 차량과 차량 사이에 제공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제공하는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 이 차량이 스타트 지점부터 P
피니시 지점까지 이렇게 쭉 도로를 따라서 주행을 합니다. 도로를 따라 주행을 할 때 이 도로에 할당되어진 웹 오브젝트, 도로 오브젝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도로 오브젝트와 이 차량이 통신을 하는 거죠. 거리가 가까우니까 블루투스를 써서 간단하게 통신할 수 있겠죠. 블루투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블루투스를 통해서 이 도로에 설치되어져 있는 신호 감지기, 그죠? 일정 간격, 100m면 100m, 뭐 50m면 50m, 10m면 10m 간격으로 쭉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주행하면서 얘는 감지기가 나타날 때마다 자기의 GPS 좌표, 그죠? GPS 좌표와 그리고 타임스탬프, 시각이죠. 시각과 그리고 자기의 지금 핸들의 각도를 알려줍니다. 핸들이 그러니까 180도 기준으로 했을 때 180도 중에서 몇 도 각도로 지금 주행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왼쪽 마이너스 90도, 우측 1사분면, 2사분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뭐 그 부분은 그림은 뺐습니다. 그림은 뺐다 하더라도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핸들의 주행 각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게 되면 이 도로는 어떤 정보를 가지게 되고 있죠? 이 도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 이 도로에 할당되어진 웹 오브젝트에 할당되어진 정보는 어떤 지점에서, D1 지점에서 차량의 핸들의 각도, D2 지점에서의 각도, D3 지점에서 각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D1 지점을 통과할 때의 타임스탬프 시각과 D2, D3 각각의 타임스탬프를 비교해서 주행 속도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 도로입니다. 주인공은 지금 도로예요. 도로가 주인공이고 그리고 이 차량은 어떤 지나가는 행인시, 조연이 됩니다. 요거는 우리 암호정표나 표준화표와 완전히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북키프, 마이너, 북키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은 암호정표에서 거래하는 사람,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블록과 거래자의 역할이 도로와 자동차 사이에 그대로 구현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도로가 이렇게 교차로가 있을 겁니다. 도로 교차되는 지점이죠. 그렇죠? 교차되는 지점에서 이 차량, 왼쪽에는 이 차량은 지금 요 직각 수직선을 따라서 E1부터 EA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서 왔고 그리고 이 차량은 D1부터 D9까지 연결되어서 왔습니다. 연결되어 왔죠. 왜 이렇게 표시를 했느냐 하니까 얘가 D1부터 D2, D3 이렇게 쭉 나갈 때마다 D2는 D1 데이터의 해시를 담습니다. D3는 D2 정보의 해시를 담고 이렇게 해시가 서로 체인이 되어 있죠. 마치 블록체인의 해시가 링크되듯이 요 D1부터 D9까지 해시가 링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떤 데이터 하나를 위조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전체를 같이 위조를 해주든가, 그렇죠? D3를 위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D3를 위조하게 되면 D3 이후에 이어지는 D5, D6, D7 쭉 이어지는 것들이 다 해시가 깨져버리죠. 그죠? 그럼 해시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데이터를 중간에 있는 것을 위변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뒤에 이어지는 것들이 다 깨져버리니까. 그렇죠? 그 D1을 수정하게 되면 D2가 쫙 다 깨지게 되고 D2를 수정하게 되면 D3부터 쭉 다 깨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수정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이후의 데이터가 얘가 수정됐다는 걸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도로에 있는 이 주행각 핸들의 조향각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얼마나 돌렸는지, 1도로 돌렸는지, 왼쪽으로 1도로 돌렸는지, 오른쪽 왼쪽 각기 90도씩 돌릴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90도 이상 돌리게 되면 차가 거꾸로 가게 되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일련의 해시의 체인이 만들어지게 되죠. 해시 체인이 만들어지게 되고 얘네들은 데이터의 정합성, 위변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해시가 다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도로가 마주칠 때마다 마주치는 지점이 지금 같은 경우 D5와 E5가 마주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마주칠 때 각각의 해시 정보를 교환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여기 D5는 해시를 만들 때 D4만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D4와 E4 이 두 개의 해시를 같이 결합해서 D5가 만들어지게 되고 E5도 마찬가지죠. 두 개의 이 뭐예요?
지점을 통과했을 때의 정보 D4와 E4를 활용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다음에 D6, D7, D6는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이전에는 그냥 D5였잖아요. 이전에는 D5 하나였는데 지금은 D5와 E5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해시를 뽑아서 만들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E7도 마찬가지입니다. E7도 이전에는 E5만 가지고 데이터가 만들어졌겠지만 지금은 요 녀석과 요 녀석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는 데서 데이터를 뽑아서 해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해시가 두 개가 합쳐지게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루트에서. 그렇죠? 따라서 이제는 E2를 수정하게 되면은 E7, E8만 해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E2를 수정했는데 D6, D7도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D2를 수정하게 되면은 D2나 D3, D4를 수정하게 되면은 이전에는 D6, D7 이런 것들이 해시가 바뀌었지만은 지금 이제는 E7, E8도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과정으로 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도로의 갈림길과 교차로마다 해시를 융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지점에서의 조향 각도, 핸들했던 각도가 어떤 것도 수정하거나 위변조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차량은 사람이 운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운전하고 있는 차량을 가정해서 이렇게 만들어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을 전국에서 천대나 만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각 도로마다 그 도로를 통과할 때 핸들의 각도를 다 기록할 수가 있고 그 각도는 결코 위변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핸들 조향 각도를 도로의 각 지점마다 데이터로서 우리가 기록하고 뽑아낼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해시 그래프는 그대로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그 표준화폐의 해시, 오픈해시죠. 오픈해시 플랫폼의 해시 메커니즘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조금 더 다른 게 없어요. 자, 이번에는 지금 이제 사람이 다니고 있던, 사람이 운전했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사람이 눈을 가리고 한번 주행한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이 A 차량은 사람이 운전하면서 D1, D2, D3 쭉 진행하면서 조향각도, 각 지점의 조향각도, 핸들의 조향각도를 남겨놨죠. 그죠? 그럼 B2, 이 차량은 눈을 가리고 운전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앞서간 차량이 남겨둔 이 D1, D2 각 지점의 조향각도를 보고 그대로 핸들의 조향각도를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 요 진행했던 사람이 눈을 뜨고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은 여기 있는 이 경우 같습니다. 앞서서 눈 뜨고 간 사람이고 뒷차량들은 눈 감고 가는 차량들입니다. 눈 감고 가는 차량이 절대적으로 이 데이터를 신뢰한다고 한다면 눈을 감고 그리고 조향각도를 각 지점마다 D1에는 E1, D2에는 E2 이렇게 뭐예요? 조향각도를 판단해서 핸들을 돌리면 그죠? 그러면 얘는 그대로 얘가 갔던 루트를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죠. 이 길이 이제 S자로 휘어진 길이든 직선이든 아니면 기역자로 꺾이는 길이든 어떤 경우든 간에 B가 A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A를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사고가 날 일은 전혀 없어요. 도로를 벗어나서 낭떠러지로 간다거나 그럴 길은 가능성은 없단 말이죠. 어떤 경우 이 데이터가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만 이 데이터는 절대로 위변조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니까 하나를 변조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도로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전국에 있는 도로에 이러한 지점들의 수가 예를 들어서 천만 개가 있다. 혹은 1억 개가 있다. 1억 개에서 10억 개 정도 사이가 되겠죠. 1억 개나 10억 개 사이의 그 도로 지점 각 지점마다 그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의 조향각도를 기록한 것들이 어느 하나의 한 지점의 조향각도를 바꿔버리게 되면 인위적으로 수정하게 되면 나머지들도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차량 한 대가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B는
얘를 D를 따라가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도로에 차량이 한 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수십 대, 수백 대가 동시에 주행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이 상황은 차량이 이 도로는 일방도로, 일방통행이라고 가정합니다. 마주 오는 차는 없다고 가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얘가 꺾었던 길에서 꺾고, 그죠? 얘가 섰던 곳에서 서고, 그러면 됩니다. 악셀레이터 밟았을 때는 악셀레이터 같이 밟고, 그죠? 전국에 도로가 다 비어 있고, 이 B라고 하는 차 한 대가 다닌다 그러면은 얘는 어느 도로를 가든지 간에 그 도로에 기록되어 있는 요 D1부터 D9까지 이런 것 같은 이런 정보를 추출해서 각 지점에서의 조향 각도를 결정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차가 한 대가 아니고 수백 대, 수천 대, 수만 대, 수백만 대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사실 대한민국에는 차량이 지금 거의 뭐 천만 대 가까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천만 대가 이렇게 달리려면 어떻게 다니느냐는 거죠. 그것이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B가 지나가면서 B는 요 D1, D2, D3를 참조해서 E1, E2, E3 자기의 걸 만들었잖아요. 만들면서 요 E1, E2, D1, D2 그리고 D 계열과 E 계열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조형 각도는 둘 다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죠, 그죠? 같이 했는데 다른 점은 타임 스탬프가 다르죠. 그죠? 타임 스탬프를 보고 C는 B의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E1에 찍혀 있는 B의 시각, 이 E1 지점을 통과할 때 B 차량의 시각 정보를 도출해서 C는 이 B와 C 간의 이격 거리, 충돌 위험, 추돌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C는 C대로 또다시 F1, F2 이렇게 쭉 연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보시면은 요거 자체 D1부터 D9까지가 하나의 블럭이 되고, 그죠? E1부터 E7까지도 역시 하나의 블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C는 요 B가 통과했던 E1의 타임 스탬프가 위 변조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뭔가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적인 신뢰가 없다 그러면은 사실은 0.0001초 전에 통과해서 바로 코앞에 있는데 10분 전에 통과한 걸로 착각하고 악셀레를 밟았다가 그냥 그대로 받아버리게 되겠죠. 그럼 그러한 절대적 신뢰가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블록체인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D 계열을 하나의 블록으로 하고 이 블록과 D에 있는 E 계열 전체가 또다시 하나의 블록이 되는 거죠. 블록이 되어서 이 E1이라고 하는 이 정보가 요 D 계열의 블럭의 정보를 해시를 가져와서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E1 위에 다시 지나가는 차량도 C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 F도 역시도 E 계열에서 해시를 가져오게 되고 다음에 이 도로를 통과하는 수백 대 수천 대의 차량들의 해시 정보를 다 가져와서 그 해시 정보들이 블럭과 블럭으로서 다 체인이 연결된다 그러면 어느 한 블럭의 위조는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게 요 내용입니다. 블록체인과 이것 자체도 해시로 연결되고 있고 그리고 이 D 계열도 해시로 연결되고 있고 요것과 E 계열도 E 계열의 하나의 그룹을 해서 요것을 하나의 블록으로 해서 요 D 계열과 해시로 연결하고 F 그룹도 다시 하나의 블록으로 해서 E 계열과 해시로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서로의 블록을 연결하게 되면 언제 어떤 도로를 어떤 차량이 통과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도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진입하는 차량, 그 다음에 진입하는 차량도 역시 가장 최종의 마지막으로 형성되어진 블럭을 따라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게 있는데 뭐냐니까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블럭을 누군가가 조작해버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이니까 얘가 조작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점에 대한 해결 방안도 역시 제시가 됩니다.